고창의 양식 업계가 해마다 반복되는 집단 폐사로 줄도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손해를 보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양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정원익 기자입니다. 고창의 한 숭어 양식장입니다. 제방 곳곳에 얼음 팔뚝만한 숭어들이 말라 비틀어진 채 널려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도 모른 채 지난 2000년 초반부터 폐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 수온 변화가 와갖고 이게 폐사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 그러한 현상으로 폐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창에서는 어민 200여 명이 270헥타르가 넘는 양식장에서 새우와 숭어 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12년 전부터 갑자기 집단 폐사가 반복돼 해마다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업면허를 유지하려면 손해를 보더라도 양식업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어민들은 10년 넘게 이어진 피해로 대부분 수협 등에서 한도에까지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행이나 금년에는 잘 될까? 또 내년에는 잘 될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시방 버텨나가고 있어요. 빚이 짊어져도요. 어민들은 정해진 어종 말고도 양식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고창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내산 어류나 내심을 어류나 구분 없이 이제 키울 수 있게끔 그런 식의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군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뭐 이렇게 뭐 유도리 한다고 해서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그래요. 바지락에 이어 숭어와 새우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가 잇따르면서 고창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